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우리 꽃밭 아직은 무사하게 꽃들이 잘 있답니다. 오늘 제가 작년부터 야생화를 키우면서 겨울을 한번 보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월동이 잘 되는 아이들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야생화들, 진짜 여기는 북부 쪽이라서 굉장히 춥거든요. 그런데도 20도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 추위를 견디고 이렇게 깨어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또 영상에 담아봅니다. 지금 요 꽃 보이시죠? 백리향이에요. 막 처음에 이렇게 말라진 가지들이 많이 보여서 좀 흉하다 했는데 다른 유튜버님이 그냥 있어도 된다고 새로 이렇게 푸른 잎이 올라오면 이렇게 다 그런 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예쁘죠? 백리향 이거 제가 처음에 그 3,000원짜리 3포트 작년에 심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좀 요게 가을이 되니까 많이 번져서 제가 좀 퍼다가 저쪽으로도 이렇게 옮겨 놔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백리향이 있습니다. 저의 바램은 여기 제가 지나다니는 요 길이 요 백리향으로 요렇게 꽃길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작은 소박한 소원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 농작물은 안 되고 꽃은 지금 아무 얘기 없어요. 그래서 꽃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백리향 이렇게 예쁜 꽃 보세요. 꽃이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요만해요. 이렇게 옛날이 아니라 그 토끼풀 클로버 그 꽃 보면 크기가 그만해요. 클로버 꽃만한데 정말 너무 예쁘죠. 지금 계속 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꽃 봉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있는데 너무 예뻐요. 이게 진짜 요 꽃길로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진짜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백리향 한번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풀도 여기에는 풀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리향은 진짜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도 보세요. 나도 백리향이에요 하고 여기 돌 있는 데다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삔 돌 주위로 이렇게 작년 요거는 늦가을에 제가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활착을 못하고 여기 요만큼이랑 이거 이제 내년 되면 엄청나게 요 돌을 다 감쌀 듯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여기 앞에랑 여기 앞에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여기 살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바닥에도 이렇게 살아서 나 백리향 잘 살아 있어요 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좀 빈 상태라서 제가 요거 뭔지 아시죠?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이 덩쿨 장구채는 저 이거 이번에 또 이거 한 포트 데려다 심으려고요. 이거는 지금 꽃밭에 있지만 집에다가 롱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게 또 덩쿨이라서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돌로 여기 땅이라서 여기 땅으로 내려오는 거 싫어서 제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담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장구채 요것도 월동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봄에 심은 거라서 장구채도 진짜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지금 해가 나니까 요렇게 잎이 활짝 꽃잎을 활짝 열어줬네요. 네, 가자니아예요. 요거는 스쿤 가자니아. 여기 노란색 하고요. 여기 하얀색 이거 진짜 말이 하얀색이지 완전히 아이보리. 가운데는 이렇게 진하게 노랗게 되어 있고 가에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데 꽃이 진짜 예쁘죠? 스쿤 가자니아예요. 근데 요 아이는 글쎄요, 이제 이렇게 심었으니까 요 아이가 여기서 월동을 할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월동 된다고 했는데 북부 쪽은 하도 추워서 요걸 확실하게 제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산들마을에서 데려온
요것도 가자니아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다른 가자니아인가 봐요. 아우, 꽃이 어쩜 이렇게? 제가 요 꽃 보고 반했잖아요. 꽃이 너무 예뻐서. 아, 근데 요거 다른 컬러를 데려온 것 같은데. 어? 요거랑 좀 더 활짝 피네. 완전 내 얼굴만 해. 요거랑 아, 조금 다르긴 하네요. 요거랑 요거랑 조금 다르긴 하네요. 아, 얘는 가운데가 이렇게 또 무늬가 되어 있죠? 아, 다르네요. 이렇게 진짜 너무 예뻐요. 어쩜 꽃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죠? 요 가자니아도 한번 이렇게 심어보세요. 요런 가자니아 진짜 예쁘죠? 빈티지 춘절국이에요. 아, 진짜 꽃이 한창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언제까지 얘가 꽃이 피려는지 진짜 얘는 오래도록 꽃이 보여줄 것 같아요. 이거 꽃머리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이거 빈티지 춘절국이랍니다. 아우, 정말 예뻐 예뻐. 너무 예뻐. 아, 요것도 월동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심은 거는 웬만해서는 다 월동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심고 있는데 춘절국 진짜 너무 예쁘죠? 요것도 한번 심어보시고요. 이메리스 거의 죽어가는 애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여기 땅에다 심어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꽃이 많이 안 폈어요. 근데 지금 한참 아주 그냥 최절정으로 피는 것 같네요. 진짜 눈꽃이라고도 하는 이메리스 정말 예쁘죠? 어쩜 이렇게 꽃이 예쁠까요? 이 이메리스도 월동 잘해요. 제가 작년에 이거 이메리스 키우면서 그때 분홍색이었었거든요. 토동이네 뒤뜰에다가 요 아이를 분홍색을 갖다 심어놨는데 봄에 2월 말 3월 초에인가 제가 가서 봤더니 얘가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얘가 이메리스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거기 밭 주인이 토동이네 그 땅 주인이 거기 제가 다 치우고 요걸 심어놨는데 대추나물 심는다고 얘를 홀라당 뽑아버렸네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걔를 잃어버렸는데 요거는 토동 사장님이 요거 이제 진짜 다 비리비리하네 주셨는데 한번 땅에 갖다 묻어보라 그래서 여기다 심어놨더니 한참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리스도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 이메리스는 얘가 꽃 엄청 오래 보여주고요. 얘 월동 진짜 잘 된답니다. 이메리스도 소다맘이 강력 추천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얘는 뭘까요? 뭔데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을까요? 얘가 바로 핑크벨이라는 애예요. 핑크벨.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꽃봉오리 하나 올라온 거 이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꽃이 지금 이거 하나가 피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많이도 피었네요. 꽃 여기 보면 또 덜 피어온 거 있죠? 이거까지 피워주면은 꽃송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또 한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촉, 두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핑크벨이 있고요. 요거는 블루벨이에요. 요건 블루벨인데 얘는 지금 제가 요거 심은 지 3일 됐거든요. 화요일날? 화수목 수요일날 심었나 보다. 수요일날 심었는데 아직 얘가 햇빛이 막 나니까 조금 기절했습니다. 요 블루벨도 올라오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요 블루벨, 요거 블루벨, 핑크벨, 요거 예쁜 애서 사가지고 온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그리고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이게 지금 딸기 나무잖아요. 딸기꽃. 근데 요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얘도 월동 엄청 잘 돼요. 겨울난 애잖아요. 요거 요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요 딸기나무. 원예용 딸기나무. 얘도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제 확정을 하겠죠? 이것도 번질 텐데, 딸기도 굉장히 번식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진짜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요 딸기꽃이랍니다. 이렇게 꽃씨를 뿌렸는데요. 봉숭아 씨, 또 금자나, 뭐, 곽꽃, 또 뭐지 너도 부추 같은 이게 핫뿌리 같은 부추 같은 요런 아이. 이거는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건 제일 먼저 이렇게 났는데 이제 봉숭아 씨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자나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금자나
금잔화일까요? 뭐 그게 뭐지? 뭐라 부르지? 이렇게 봉숭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끼용담을 여기다 심었는데 지금 꽃이 피고 있거든요. 아직 이게 저 땅에 적응이 조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있긴 한데 꽃은 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끼 용담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유럽 봄맞이하고요. 또 알프스 안개꽃? 알프스 안개꽃 이렇게 갖다 묻어놨는데 아직 얘네들이 적응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땅에 적응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적응하면 꽃 예쁘게 피어주겠죠? 여기에 용담초, 이거 분홍색 용담초예요. 용담초 여기 올라오고 있죠? 이거 화분에 심었던 아이를 여기 갖다 묻어놨더니 여기서 월동을 하고 지금 깨어나고 있답니다. 이건 청강초롱이에요. 청강초롱 이거 월동하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 앞에다가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진짜 작거든요. 근데 씨가 나올런지 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강초롱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청강초롱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꽃 진짜 예뻐요. 청강초롱 꽃이 정말 예쁜데 얘는 번식을 안 하더니 이렇게 외목대로 옆에 좀 옆으로 이렇게 번지긴 했네요. 겹가지가 났네요. 아주 튼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새꽃을 많이 달고 와서 그런지 아직 거느릴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요거 매발톱 이게 예쁘림 사장님이 요 매발톱 하나 요 심어보라고 주셨는데 너무 예쁘죠? 요 노란색이네요. 어머, 저 꽃핀 거 지금 처음 봤거든요. 자세히 안 봤는데 너무 예쁘다. 요 매발톱도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면 씨도 그냥 놔두면 여기서 이제 씨로 얘는 여기서 또 내년에 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냥 꽃 따지 않고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요거 캔디 뭐였지? 캔디 국화였었던가? 그것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요것도 올해 처음 데려왔고요. 요거는 자주 아주가 산들야생화 사장님 거기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이건 그냥 그 있는 아주가 그 뽑으려고 했더니 그거 뽑아서는 안 주시고 뽑아가면은 걔가 죽는데나 어쩐데나. 그래서 요 자주색 이파리가 이렇게 자주색이에요. 그래서 자주 아주가를 이렇게 사다가 심었습니다. 요거 월동 기가 막히게 되는 아이죠. 요 아주가도 진짜 무리지어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크고 있으면 엄청 예쁘더라고요. 요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국화 종류 이렇게 아스타 요런 아이들은 진짜 월동을 하고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깨어나고 있고요. 또 깨어나는 아이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요거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비누꽃풀. 근데 제가 작년에 요거를 잘못 생각했어요. 여기에 문빔 썬빔이 있는 걸 너무 가까이에 심었어요.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쪽으로 심은 것 같은데 아니면 비누풀 꽃을 얘도 꽃 되게 예쁘잖아요. 얘도 막 나중에 덩쿨처럼 자라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얘랑 너무 가까이 있어요. 얘가 아마 문빔이고 얘가 썬빔인가? 썬빔 이렇게 썬빔이 있고 또 여기 문빔. 여기 문빔이 있거든요. 얘네들 같이 이렇게 있어서 어떡하죠? 진짜 기가 막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 엄청 예쁘거든요. 이거 문빔 썬빔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누구 하나를 문빔을 놔두고 얘 비누풀 얘를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울 것 같아요. 문빔 썬빔 진짜 예쁘잖아요. 얘네들도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얘는 뭘까요?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막 여기저기다가 뭐 이거 아마 알을 묻어놓은 것 같은데 굽은 뿌리를 아마 여기다 묻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개 같은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 너도부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꽃이 필려는지 모르겠어요. 꽃 피면 꽃이 펴봐야 알겠죠. 그래서 문빔, 썬빔도 강력 추천합니다. 요 하얀색 아스타는 아주 그냥 여기서 완전 자기 세상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맨 코스모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모스가 엄청 올라오고 있고요. 요 페랭이 요런 아이들도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하고 있어서 그냥 놔뒀어요. 그냥 요렇게 완전히 마른 요런 거는 다 제거를 해주고 그냥 요런 상태로 그냥 놔뒀더니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와, 벨가못이 점점 키가 막 이렇게 쭉쭉 크고 있네요. 저 이거 작년에는 얘 꽃을 못 봤거든요. 이게 지금 벨가못이 꽃 색깔이 뭔지는 몰라요. 뭔지 몰라서 지금 얘가 펴봐야 아는데 아마 핑크색인가 빨간색인가 그렇다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곧 이렇게 키가 크면서 꽃을 보여주겠죠? 여기에 펜스테몬이 하나가 여기에 꼈어요. 원래는 펜스테몬 나무가 여기거든요? 여기였었거든요? 여기였었는데 벨가못이 이제 요 밭까지 다 차지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요 펜스테몬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가 났어요. 여기에도 있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펜스테몬 같지가 않은데 얘가 여기서 하나가 났어요. 이게 진짜 이것도 요 자리에 토플이랑 뭐지 그거 뭐 다른 걸 심었었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랑 펜스테몬이랑은 잎이 좀 달라요. 조금 다른데 얘는 꽃을 펴봐야지 얘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월동하고 이렇게 깨어났답니다. 숫잔대도 강력 추천합니다. 숫잔대. 와, 얘는 얘 지금 이거 한 뿌리 심은 거잖아요. 근데 요 숫잔대에서 그 고양이가 여기서 엄청 잘 놀았었거든요. 제가 이거 펜스테몬인 줄 알고 펜스테몬이라고 했던 건데 숫잔대요. 숫잔대 여기 네 개가 심어져 있었는데 두 개는 안 났는데 두 개는 이렇게 살아서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숫잔대도 강력 추천하고요. 벨가못도 강력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꽃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튤립이에요. 튤립. 제가 작년 11월 달에 여기 땅에 이렇게 묻은 아이잖아요. 근데 어머, 이렇게 진한 색이었었네요. 애들이 색깔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꽃봉오리 보니까 다 요 색깔인 것 같아요. 와, 어쩌면. 근데 요런 아이들도 다 이렇게 꽃봉오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요건 조그만데도 꽃봉오리를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요거 이제 제가 이 구근을 심는 방법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얘네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는데 얘네들 성격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요 아이들 이제 이거 뭐지, 여기는 요 자체는 구근들만 다 심을 거예요. 요 자리는 요런 수선화는 그냥 이제 여기서 살면 되고, 요것도 원종 튤립일 거예요. 요것도 튤립 처음에 애플은에서 요거 사가지고 온 건데 요런 아이들은 그냥 여기다 심어 놓고 여기는 완전히 구근으로만 요렇게 해놔야 되겠어요. 그냥 일렬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번데가 없잖아요. 요 아이들은 이제. 근데 여기에서도 이게 튤립이 막 번져 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튤립 밭이 되면 예쁠 것 같아요. 요 한 줄로 되어 있어서 조금 예쁘지는 않죠. 그래도 저는 너무 신기하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심어본 이렇게 튤립이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싱퉁방퉁,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예쁩니다. 어쩜 이렇게, 요게 무슨 튤립인지 모르겠어요. 요거 예쁜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튤립 이거 완전히 흑색깔이죠. 흑색깔 아주 진한 이게 검붉은 색이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강력 추천하는 튤립이고요. 이거 보실래요? 이거 알륨이에요. 알륨이 지금 제가 여기랑 여기를 심어줬는데 얘가 처음에 얘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가 키가 크잖아요. 이렇게 얘가 먼저 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는 안 나오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요 아이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 웃기지 않아요? 올라오면서 어떻게 꽃을
이거를 물고 올라오고 있네요. 얘가 공처럼 이렇게 동그란 그 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꽃을 이렇게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나 얘 보라색이거든요. 이거 알륨 보라색. 근데 얘는 키가 이렇게 커요. 키가 큰데 얘도 이렇게 쭉 올라와 있잖아요. 쟤도 꽃대가 쭉 올라오겠죠? 근데 쟤랑 얘랑 같은 알륨인데 쟤는 땅에 붙어 있고 얘는 이렇게 쑥쑥 크고 있어요. 근데 얘가 먼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쟤도 올라오면서 키도 크겠죠? 그래서 요 알륨, 신퉁방퉁한 알륨, 요런 구근 식물 꼭 심어보세요. 요 꽃피면 진짜 정말 기대됩니다. 이 꽃피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무스카리는 이제 꽃이 다 펴주고 이제 뿌리를 이제 만들겠죠? 뿌리 크기를 만들어서 이제 수면 상태로 되겠죠? 어머, 요거는 인제서 싸게 올라오고 있네요. 요 구근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얘 지금 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무스카리 같은데 인제서 싸게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구근이 이렇게 싹이 안 올라오는 애들은 괜찮으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근데 여기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구근이 하나 묻혀 있잖아요. 근데 얘도 아마 눈을 올라오는 싹이 올라오는 그 부분을 다쳤나? 왜 안 올라오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선화도 지금 이제 휴면기로 접어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만들고 있겠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수선화는 놔두면 되는 거죠? 수선화랑 무스카리.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크로커스니 뭐 이런 튤립 보니까 그냥 다 밭에다 놓으시던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뽑아야 되는지 심어야 되는지 그냥 놔둬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크로커스도 이렇게 뽑아놨다가 가을에 9월달 찬바람 나면 심는다고 하던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나도 제가 두 색깔 노란색이랑 오렌지색 이렇게 두 포트 심었는데 얘도 금방 성장을 금방 해요. 쟤는 지지대만 해주면 금방 커서 한아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요 초아가 저희는 왜 초아가 안 나올까? 초아가 다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초아 진짜 예쁘죠. 초아도 완전히 소다맘이 강추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얼어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아 작년에 제가 네퍼튼가 이렇게 갖다 심었는데 엄청 예쁘게 키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여기 땅에 묻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요것만 보였어요. 지금 여기랑 두 군데만 보여요. 여기랑 여기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코스모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거 다 코스모스예요. 여기가 코스모스 밭이었잖아요. 네, 코스모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씨를 많이 뿌리기도 했지만 여기는 밭이라서 그냥 저절로 씨가 떨어져서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아이들 좀 더 자라면 비 올 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해서 모종 심어 놓을 거예요. 코스모스 예쁘게 꽃 볼 수 있겠죠? 어머나, 여기 꽁이비룸이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번식이 진짜 잘 되는 애잖아요. 여기 아마 그 뿌리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꽁의 비름도 올라오고 요 부분에는 지금 다할리아 씨를 묻어 놓은 곳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여기에서 다할리아 싹이 올라와 주겠죠. 이쪽에도 지금 여기는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주신 꽃씨를 지금 뿌려 놓은 자리에요. 여기 그랬더니 지금 풀숲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 꽃이 발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중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오늘 또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쑥쑥 자라겠죠? 요것도 뭐지?
아무튼 요것도 하초예요. 갑자기 너도 바람 너도 바람인가 그런 거예요. 여기 봉숭아랑 여기 골드베리인가 그것도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단의 꽃밭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향기 페랭이, 진짜 향기가 좋아요. 향기 페랭이도 이렇게 잘 있고요. 요거 장백 흑심. 아, 요 아이 진짜 어쩜 이렇게 색이 이쁘죠? 요런 아이들 때문에 지금 꽃밭이 예쁘게 이렇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꽃들이 아직은 아주 소박하지만 점점 이곳에 이렇게 겨울나고 있는 이런 꽃들이 예쁘게 또 피어주겠죠? 분명히 요 밭이 아름다운 꽃밭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도 예쁜 장구채, 덩굴 장구채. 지금까지 소다만 꽃밭에서 아직 안전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꽃들과 행복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